일이 자꾸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행복한 게 아니고요. 맞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모든 가전제품이 다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행복했냐고. 그게 그럼 얼마가 그러면 여유가 있어졌냐고. 더 여유롭지 못했다는 거. 나는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여유 시간 있잖아요. 슬로우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세수 양치하면 할 때 뭐 한 50걸음 걸어서 양치하고 오고 세수할 때 그럼 여유가 있잖아요. 일단 안 그래요? 죽었다는 거지. 현대 사회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나쁘게 살았지. 마음은 여유롭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는 게 뭘까요? 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야 되잖아. 시간 여유가 많은데. 근데 평화롭게 앉아서 천천히 차 마시는 여유가 없잖아요. 도리어. 그 이런 데는 새 소리가 있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있고 물소리. 물소리가 있고 평화로움이 있잖아요. 그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새 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 바람 소리도 안 들려요. 아파트에서 문 딱 닫아버리면 뭐 소리 들리나요? 그렇죠. 밤에는 또 캄캄하게 해서 우주가 다 자도록 고요하게.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이게 치유의 시간이거든요. 그때 사람들, 현대인들은 뭐예요? 깨어서 밥을 먹는다. 도리어. 그 시간에는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치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무셔라. 제발 쉬고 주무셔라. 그리고 완전히 불을 꺼라고 하죠.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없잖아요. 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라고 그 시간에는. 그래야 이 나무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새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게 평화로움을 같이 누리자는 거죠. 욕망해가지고 뭐 더 막 큰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 치유하자고. 늘 집에서도 두드리기. 엄마한테 다른 걸 못 해주면 등 두드려주는 거. 엄마한테 이거. 서로. 그게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런 뭐 그냥 일시적인 그런 거만 하잖아요. 서로가 치유를 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평화롭게 자연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문 다 열리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행복의 문도 열리고 두드리면. 그리고 항상 웃으세요. 평화롭게 웃으시고 인상 쓴다고 바뀔 거 없어요. 어떤 일이 하나가 생겼을 때 울고 소리 지르고 한들 나만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아유 그랬구나.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 오신 것도 오실 수밖에 없는 인연 조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마음 엄청 되네요 지금도. 아, 두 분이 너무나 잘 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유리 씨도 너무 이 현대인에 안 맞는 이런 사고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에너지. 그 요런 계열로 가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 요즘은 병 치료한다 찍고 째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좀 흔치 않아요. 그리고 바쁘다고 그 시간 뭐 쪼개서 할애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좀 천천히 하는 거 그리고 좀 여유로운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원래 이제 이렇게 가려면 한 5일에서 7일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짧기 때문에 3일이지만 그래도 물 단식만 하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네, 웬만한 수술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탈 것 같은데? 그 요즘은 회사를 피하잖아요. 근데 회사를 받아야 돼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사람이. 저 태양열로 이렇게 17년 농사 지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심한가요, 이게? 참, 볼만 하잖아요.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피부요? 예. 선생님, 피부 연습 애기 피부 같아요. 주름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나이가 들어 내가 고생을 해서 주름이 많은 거고요. 피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해설에서 있는 사람 치고. 선크림 바른 거 아니잖아요, 나. 생수 단식 3일째 되놓으니까는 아주 전부 다들 그냥 무용수처럼 변했네요. 어?
3일 만에 두 모녀가. 네. 잘 주무셨어요? 예, 네, 잘 잤어요. 힘 하나도 없죠, 힘? 하나도 없진 않는데, 그냥 좀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어, 많이 날씬해졌는데. 응? 지금 녹즙만 먹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아닌데, 두 시간만 있으면 이제 몸무게 재고 녹즙 먹을 수 있어요. 야호! 야호! 자, 오늘 이게 좀, 이제 오늘은 많이 힘든 날이라서 이렇게 몸 두드리기부터 먼저 할게요. 힘든 운동 안 할 거예요. 옆에 옆구리살은 이 주먹을 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뱃살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아파요. 네. 뱃살은 좀 두드려주면 이게 깨지거든요. 뭉치는 게. 근데, 지방만 뭉친 게 아니고 안 좋은 석회석들이 뭉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음식물에, 나쁜 음식물들끼리 뭉친 거라서 그건 나중에 결국 깨야 돼요. 이게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든지 숨이 가깝게 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확 막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약으로 치유해야 하는데 약 자꾸 먹으면 간은 계속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하여튼간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으면 음식 자연요법이 아무 부작용 없이 아무 탈이 없고 하시고 허리 쭉 펴고 다시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쭉 들이마시고 깊게 긴장하고 후 한 번 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쭉쭉쭉쭉 손 털고 비비고 이번에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새 소리에 집중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하면서 새 소리, 소리에 집중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새 소리에 집중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침이 고여야 되고요. 이걸 잘하면 얼굴이 저절로 이렇게 부기가 빠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반대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바닥 한번 비비고 자, 양손으로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번에는 머리 한번 해볼게요. 꼽고. 이제 이렇게 누를 때 의식은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단전 쪽으로, 생각은 단전으로. 무념무상. 무념무상으로 가야 돼요. 생각도 없고, 그 생각에 하는 그 생각도 없는 그 상태. 세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팔짱 끼고 목 뒤로 가서 비비기. 자, 중지로 코에 갖다 대고 코 비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에서 한 이거 50분 정도만 하면은 축농증도 여기 염증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비벼서 눈썹으로 쭉쭉쭉 밀고 앞쪽까지 가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만져주면은 시력이 향상돼요. 시력이. 자, 끝까지 세 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 밑으로. 손 비비고 눈에다가 삼각형 모양으로 해갖고 눈 뜨세요. 지그시 눈을 뜨고 손바닥 바라보세요. 한 번 더 손바닥 따뜻하게 하고 다시 눈 뜨세요. 자, 눈 아까 어제 됐죠? 위 아래 위 아래 좌우 좌우 대각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대각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갈 거예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자, 우, 자, 우, 자, 우, 자, 우. 대각선 오른쪽, 위로 아래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왼쪽 대각선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시계 방향 돌리, 크게 돌려보세요. 요즘은 눈이 왜 시력이 나빠지냐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계속 고정된 시선으로 보고 앞조그만 공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을 멀리 봤다 가까이 얘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위, 아래, 위, 아래, 좌, 우, 좌, 우. 시원하죠, 이게.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 그래야 시력이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보면서 살 수 있는 건데 TV 보면 또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의 시선들이 딱 고정된 시선만 보려고 그래요. 그것들이 시력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눈을 약간 이렇게 비벼주고 눈 주변 눈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주인이 하기 때문에 밤에 특히 그 불빛 블루라이트란 말 들어봤죠. 파란 불빛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또 깜깜한 불 꺼놓은 데서 그 불빛하고 파란 불빛하고 나하고 이러면 시력이 결국은 백내장이 아니고 녹내장이 돼갖고 시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코 같죠? 자, 귀 땡기게 하면 밑이고,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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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한 번 더,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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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자, 비비기.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청각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이거는 끝까지 이것만 하시면 나이가 들어서 보청기 쓸 일은 없어져요. 절대적으로 없어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손으로 여기 중지를 이용해갖고 여기 중지와 두 번째 손가락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귀 주변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저 뒤쪽은 엄지로 눌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눌러주는 거죠. 다시 비비고 여기서 엄지에서 귀 밑볼부터 쭉쭉쭉 누르다가 이 침샘이 나오는 요 부분이 있어요. 퍽 들어가 있는 부분. 요거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편안하게 요 지그시 눌렀을 때 편안하게 내 어머니 작은 자세를 해도 좋아요. 요 상태. 가부자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통 보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런 자세를 공사를 하네. 자, 이 가운데 다시 편하게 오고, 자, 입술 두드리기. 자, 미소 짓는 얼굴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위쪽으로 땡겨주고, 한 번 더. 활력 있는 입술을 위해서 한 번 더.
가슴을 한 번 더 약간 비비고, 이제 장기를 끌어올리는 운동 하기 전에, 자궁부터 이렇게 과역근 운동부터 30번 정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여덟, 아홉, 열. 자, 숨 들이마시고 숨 내셨다가 한번 여기를 이제 탁기를 빼는 건데, 3토 전에 숨 들이마시고 쭉 멈췄다가 숨이 도저히 못 견딜 때 후 하면서 탁탁 치는 건데, 이 가슴에 응열제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숨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여자들은 여기 유선 부분 있죠. 여기를 좀 많이 두드려줘야지. 네. 여성 호르몬의 작용에 네. 그런 막히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부분. 해가 안 주는 사람도 이 부분, 가슴 부분에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폐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애기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 호흡. 이게 폐는 무조건 호흡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폐가 가장 안 좋아지는 방법은 물론 담배도 있고 공기도 있지만요. 튀김 종류 볶는데 기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막 연기 올라가잖아요. 고기 구워 먹고 하고 막 튀길 때 보면 새까만 연기 올라가잖아요. 엄마들은 그걸 위험한 줄 모르거든요. 다 들고 마셔요. 그 굉장히 폐를 나쁘게 한 거거든요. 기름, 예로 봅시다. 후황에, 기름 하는 후황에 그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기름때 그대로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사람한테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 위험성을 못 느껴요. 아무 얄궂은 고기 굽고 막 할 때 있잖아요. 그 주변에 후황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 폐 속에 들어가 그대로 사람 몸에 있다는 거예요.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기가 호흡할 때요. 애기가 이상하게 호흡을 하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애기 잘 돼요. 맞아요. 그렇게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구멍으로 열어요. 목구멍을 열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이제 막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애기가 깊게 잠들면 어떻게 돼요? 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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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근 그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근, 세근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참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폐가 굉장히 강화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공명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체가 차크라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애기가요. 애기는 여기 100개 차크라 다 열려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아기를 어렸을 때 아기 보면 여기가 숨이 여기서 숨을 쉬고 있어요. 숨구멍이. 근데 인간은 욕심 때문에 음식 먹고 이러니까 여기 콱 막혀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나도 숨을 못 쉬거든요. 아기 때 아기의 숨을 보면 여기가 부드러우면서 여기가 숨을 쉬고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네? 백해 온갖 기운의 에너지가 모이는 이 장소 열려 있는데 요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에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남자들이 왜 그 숨쉬기 어려워.
이래 숨 쉬잖아요. 근데 요, 처음엔 그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래서 자 코로 들이마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호흡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3일을 갖다 물만 먹고서 굶었기 때문에 때리 굶어가지고 이 호흡이 어렵는데 그 이유는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소리를 기억하세요. 이게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행복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내 몸에 이 호흡이 여성성의 에너지가 죽어있다가요 이 애기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성의 그런 그러니까 차크라가 열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호흡을 하면 뒤에 명문이라는 차크라 같이 열리면서 이 힘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호흡이 원활해져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진화된 고수들은 어떻게 호흡을 하냐면 내가 뭐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게 뭘 내가 손을 뭘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호흡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돌고 있어요. 인맥하고 이 앞에서 뚝 떨어지는 막하고 뒤에 동맥이 이 호흡을 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급하니까 이런 호흡인데 진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전체가 돌아요 한 바퀴. 그래서 내가 손에 그림 그리는 거를 고의적으로라도 연습하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이쪽 명문 부분 있죠. 요게 요 척추가 완전히 고추 서야 돼. 이게 똑바로 서지 않으면 이 명문부에 서지 않으면 이 호흡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호흡길이 여기서 확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 에너지들이 이게 호흡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병들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음식물도 탁한 것이 기름 덩어리들이 나를 꽉 길을 막은 것도 원인이 있지만 호흡길도 막혔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식을 하고 호흡을 하게 되면 더러운 찌꺼기들도 이제 정화가 되지만 우리가 기름때가 끼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지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후황에 있는 기름때, 음식 요리하는 기름때로 새까매요. 진짜 이거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거를 우리 엄마들은 다 마시고 있어요. 엄마들이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암 걸리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아무런 위험성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워가지고 막 연기 난다 좋다 그러면서 막 구워 먹잖아 그 자리에서. 맞죠? 그 연기, 그 기름때가 다 자기 몸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야.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의식이. 우리가 생체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날 생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걸 먹어라. 화식, 불에 익혀가지고 화. 불의 덩어리. 뭐 불을 익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나지기도 하죠. 음식하다가 막 기름 막 펄펄 끓다가 깜빡하면 불나잖아요. 화의 덩어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으로 깨끗한 걸만 먹으면 완벽하게 낫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기를 항상 수시로 점검하는 연습. 명문에서 호흡이 올라가서 여기로 100km에서 또 앞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관념들을 뜯어 고치다 보면은 두 번 다시 우리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바로 자연에서 치유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원의 시초는 풀이에요. 풀. 짐승에서 뜯어가지고 병이 나는 게 아니고 약도 어디 다른 특별하게 무슨 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자연의 풀에서 모든 생명이 움트고요. 생명을 살리는 게 거기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연에서
우리 몸은 결국은 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오감을 살리고 이러면서 이 에너지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숲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치유하자. 그것이 저의 모토예요. 불편함을 인내하자. 그리고 자연을 좀 바라보자. 그리고 좀 여유롭자.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인간을 결국 못 살게 만든 거예요.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그거 정말 지금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뭐만 있으면 살던가요? 옷가지 몇 개랑요, 칫솔, 치약, 소금만 있으면 살아요. 난 그거 1년도 살 수 있어요. 소금하고요, 그거 1년도 산다니까, 풀 뜯어먹고. 그런데 그 욕망이 더 편리하겠다고 한 것들이 인간을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들. 현대 사회를, 우리까지는 겨우겨우 버틸 수 있지만, 우리 미래는 정말로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자리라도 최소한에, 정말 덜 오염시키고 정말 나라도 이 산소 배출량을 줄이고 진짜 쓰레기 주워내고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은 늦춰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자연 속에서 친화적으로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수 있다예요. 스스로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만 시키면 끝나는 건 저절로 알아서 회복해요. 욕 좀 마시고 생체 시간은요, 알아서 치유하는 거지 인체의 신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인체의 신비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이라는 걸 망각했으니까 나는 완전하다, 그 생각만 하면 돼. 대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늘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 살리는 거야. 좀 힘들더라도 뭐 걷고 또 태양을 바라보고 내 몸에 이렇게 가볍게 근데 나이가 들어 병이 생기면 침이 안 나와요. 요즘 사람들 침이 없다니까. 왜 원활하면 이 침은 나이 70, 80대도 질질질 나와. 그러면 피부가 원활하기 때문에 피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빠요? 장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나쁜 거지. 아무리 겉에 뭐 아무것도 바르면 뭐예요? 소용없다니까? 이 안에 대장이나 장이 깨끗해야지 저절로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요. 피부는 절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막 망가뜨리고 해도 내가 장이 깨끗하니까 뭐 네. 피부는 이 정도면 됐잖아. 맞아. 안 그래요? 과일만 식사해보세요. 아, 피부 미인으로 바로 갑니다. 몸무게 조금 올랐네요. 56.4. 네.